코로나 문제로 좀 얘기를 좀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네.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종에도 좀 슈퍼사이클이 재진입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 그 감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감기화도 사람들이 다 만약에 그 이제 이렇게 그 재택근무 안 하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된다. 금방 안 되겠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T 주식은요 언더퍼포먼스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가지고 아 이게는 우린 감기야 출근하고 이렇게 주사 맞고 그냥 버텨 이런 식으로 갖고 흔히 얘기하는 마켓 리오프닝이 되잖아요. 네. 마켓 리오프닝은 마켓 리오프닝 주식들이 확 오르거나 걔네들이 아웃퍼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만약 이슈 빠진다는 게 아니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플러스 5% 올라가면 마켓 오프닝 주식은 플러스 10% 올라가서 아웃퍼폼의 주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만약 그런 뉴스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때부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을 조심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엔데믹인데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아까 좋다며 5G 가고 AI 시대 오고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네, 어느 얼마나 장기적이냐. 그림은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가 우리가 흔히 AI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버 아시죠? 서버. 서버 우리 PC 말고 저 멀리서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움직이잖아요.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가 4년 전에 봤을 때보다 AI로 되면서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AI로 얼마나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느냐는 것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우리 눈에 봤을 때 확실하게 AI가 펑션이 적용된 그러한 그 서버가 완전히 만연되고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빨라야 25년도에서 27년, 8년이에요. 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장기적으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15년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적자 나오고 망한다는 데 불구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5년이 아니고 10년, 15년을 보고 2025년, 30년을 두고 메모리 수요가 5G AI가 되면 만개된다. 5G AI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가 오면요. 메모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완벽한 자율주행차 그런 5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메모리가 한 70GB 사용할까라고 4년 전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인텔의 애플의 그 CEO 그 팀 쿡이 며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올해 나올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차 5단계 아닙니다. 옛날에는 5단계에서의 70GB였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나올 것은 3단계의 자율주행판에도 올해 나오는 건 140GB 정도 메모리 필요합니다. 3단계인데 140GB. 불과 4년 전에 봤을 때는 한 5단계 맥시멈 가드로 70GB였는데 메모리가 단계는 레벨은 낮아지는데도 메모리 수요는 2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차 눈에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잖아요. 네. 따라서 전기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한 1억,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 이하 때 살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메모리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 될 것 같으세요? 25년에서 30년 사이로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25년, 30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반도체를 계속 투자하고 배터리 투자하지만 메모리도 그게 간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엔데믹이 되면은 반도체 주가는 언더퍼포밍인데 25년도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달리 보셔야 되는 이런 시추에이션을 공부를 하셔야지 주식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의 주가 얘기를 좀 한번 네네. 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는 7만 원 중후반, 네네. 하이닉스는 뭐 9만 원 저점으로 이제 고점을 회복 시도 중인데 어떻게 이 주가를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바이를 작년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딱 3개월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7만 원 깨졌을 때 네. 바이를 했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제 목표 주가 8만 2천 원인데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바이였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지금 바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없고 삼성전자는 8만 원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네. 삼성 하이닉스는 제가 15만 원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매크로만 허용되면은 좀 더 올릴 생각이
컸었는데 매크로 영향 때문에 지금 잠깐 휴황하는 정도로 그냥 놓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거고요. 삼성은 매크로 이슈가 있고 아까 TSMC의 거리 좁히는 것도 이런 것이 네.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뭐 글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목표주가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매크로만 조금 나아지면 목표주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주 중에서 아까 장비주 얘기를 잠깐 네. 하셨는데 네. 이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역시 거리가 좀 멀어져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은 쏘쏘할 거예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얘네들의 가이던스를 봐야 돼요. 어떤 가이던스냐면은 올해 얼마 정도 하겠다는 얘네들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네. 잘 들어보시는데 보통 다 낙관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반면에 낙관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몸을 좀 굼뜨게 해가지고 전망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모르겠어 이렇게 되냐 하는 투자가 저기 장비업체도 있을 텐데 그런 장비업체 빼고 자기 계획에 뚜렷한 게 있어요. 아, 캐펙스는 작년보다 얼마 늘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은 얼마만큼 충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투자 어떤 장비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한 요즘 많이 빠졌으니까 한 15% 이상 빠졌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셀렉티브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일단 최근에 웬만해서는 주가는 높이 올라온 주가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장에서는요. 네. 특히 장비나 IT 주식은 볼러타일이 심하기 때문에 완전히 묶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15% 이상 빠지고 올해의 전망을 자신 있게 내세운 회사가 있다. 하면은 일단 들여다보시되 삼성하이닉스 의존하는 것 말고 삼성하이닉스 말고 인텔이나 TSMC나 이렇게 고객을 다양화시키는 어떤 계획이 뚜렷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네. 만약에 삼성하이닉스가 주종이긴 하지만 걔네한테 80%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인텔이건 아니면 TSMC건 마이크론이건 이렇게 다양화되는 계획이 올해 작년보다 나아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주가가 최근에 빠졌다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죠.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지금보다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3월 한 초중반 이후에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고 그렇죠.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가늠이 될 때 그 시점에서 셀렉티브하게 고른다면은 장비주도 올 그렇게 해서 하반기를 기대하시면 4월달, 3, 4월달 될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거로 보고요. 지금은 낙폭이 가다가 뭐 내일 모레도 올라올 수 있지만은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실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네. 지금 비메모리에서 파운드리에서 이 TSMC를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눈치를 어떻게 보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작년에 50몇조 이익이 나고 올해도 한 60조 또는 50몇조 나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벌고 있긴 해요. 네. 한 1조 한 4, 5천 원 벌고요. 올해는 적어도 2조. 많이 보는 4조 본다. 많잖아요. 1, 2조 보는 게 적습니까? 많은 삼성전자 50몇 조에서는 3%, 5%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가에 저는...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어느 날 갑자기 튀잖아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TSMC와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첫 번째, TSMC와 거리를 좁히는 가장 큰 거는 아주 최첨단 장비를 삼성전자가 잘 구매하고 있으면 뭔가 잘 진행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최첨단 장비 중에 하나가 노광 장비라고 있어요. 우리 사진 찍는 거, 포토 리스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진 찍는 거와 비슷한 노광 장비 중에 가장 비싼 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 장비 한 대에 최소한 2천억입니다. 그거 아무나 구입하지 않겠죠. 구입한 네.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TSMC가 완전히 다 가져갔었어요. TSMC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가 EUV라고 하는 최첨단 노광 장비를 얼마나 잘 구입하는가, 구매해서 설치하는가 트렌드를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좀 쫓아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수예요. 한 대당 사면 한 2천 원, 3천 원 합니다. 그런데 네. 그게 만약 그렇게 안 된다. 근데 삼성은 안 되는데 TSM 잘 된다. 그러면 삼성이 뭔가 어드밴스드 공정은 그렇게 빠르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장비를 구매하는 것 같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중요한데 올해 지금 1분기 지금 현재 또 2분기 중요한데
미세 공정에서 삼성, 인텔, TSMC가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공정에서 네. 요게 마켓 쉐어 즉히 얘기하면 우리 아까 패브리스 얘기했는데 설계하는 회사 있잖아요.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든지 여러 업체들이 설계할 때 또는 애플의 머리에 해당되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프로세서 이런 거 설계해가지고 줄 때 삼성이 준비가 잘 됐는가 TSMC 준비 잘 됐나 이걸 봐야 된다만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갖고 있는 공정하고 TSMC가 하는 공정하고 인텔이 하는 공정하고 매번 체크하거든요. 네. 그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삼성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공정은 굉장히 전력을 적게 쓰는 저전력 제품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인텔이나 TSMC는 굉장히 그런 것보다는 원가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패브리스 설계 전문하는 각종 시스템 업체들이 얼마나 전력에 더 중심을 두는가 단기적인 원가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TSMC한테 오더를 더 줄지 삼성한테 오더를 더 줄지 그 흐름을 올해 결판 날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신다면 그건 삼성전자가 마켓이 올라갈 수 있겠네 10%가 아니고 20% 꼭 가겠네 이런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EUV 장비를 구매하는 트렌드하고 공정 노드에 있어가지고의 경쟁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뉴스들도 좀 잘 체크를 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